안녕하십니까. 조달물자 검사 대상 물품 감액 업무 처리 기준을 발표한 조달품질은 나쁜 검사과 박재양입니다. 2022년 말에 새로 제정된 이 규정은 정부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 미달 제품의 할인 납품 허용 확대로 불합리한 조달 거래 비용 발생 최소화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감가 규정 적용 품류를 제외하면 불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사용상 여부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조달물자 검사 대상 물품 감액 업무 처리 기준을 통해 계약자와 매수인 간 물품 조달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사결정을 가능케 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납품 검사 업무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고 감액 규정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품검사과의 품질검사 업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납품검사과는 각 기관이 구매하는 조달물자의 납품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달물자 검사란 규정에 따르면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검사와 조달청 검사 및 유학시험 업무 규정에 따른 조달청 검사를 뜻합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계약 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이나 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달물자 검사의 필요성은 품질 불량과 그로 인한 재해 발생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등은 물품을 납품받는 경우 계약 법령에 따라 검사 과정을 거칩니다. 아래 그림에 있듯이 검사기관은 계약서 또는 단가계약의 분할납품요구서상에 검사기관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납품검사과 검사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검사는 연간 약 3,00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대상 물품은 55개 품명입니다. 전문기관 검사는 연간 9,00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608개 품목에 대해서 전문기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배정 주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분들께서 단가계약된 물품을 구매하실 때 납품 금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문기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물품의 품질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업무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검사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쭉 진행이 돼서 검사 판정까지 마지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감액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감액 업무는 마지막 부분인 검사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면 수요기관에게 납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이 되면 조달업체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고 불합격 내용에 따라서 종합쇼핑몰 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제 감액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납품검사 불합격 제품이라도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경우 폐기 처분에 따른 납품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할인 조건으로 납품에 허용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원에 납품될 제품인데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고 만약 감가 조건부 합격으로 95원에 납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수품 외에 조달청 검사 대상 물품 중 섬유, 피복류, 그리고 재활류 제품에 제한적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 규정을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불합격 제품을 감액 조건부로 납품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물론 모든 불합격 제품을 다 납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품의 사용상 문제가 크지 않는 검사 항목의 검사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조달 업체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납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규정 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인 조건 납품 허용을 아래 표에 있는 품목, 종이류와 금속재 울타리 품목까지 확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할인 납품 허용에 대한 수요기관 선택권 부여 등 감액 제도 합리화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감액 규정에는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에게 수용 여부를 물어보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재정 방향은 기존 감가 규정과 조달청 군수품 감액 업무 처리 지침에 있는 감액 금액 한도, 그리고 중요도급, 감액 한계 등 수치를 준용하고 감액 금액 산정 방법을 간소화를 통해서 행정 효율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달 품질원은 불합격 조건이 감액 조건부 합격 내에 있는 경우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게 감액 산정 내역서를 전송합니다. 그럼 두 번째,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는 감액 산정 내역서를 검토를 해서 조달 품질원에 감액 승인 여부를 회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달 품질원은 양쪽 모두에게 감액 산정 승인서 회신이 온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를 하고 계약부서는 산정된 감액 금액을 반영해서 검사 요청 금액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어느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단 1회만 감액 가능합니다. 만약 두번 이상 감액 사유가 발생 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감액 규정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재 울타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아래 표에 검사 항목과 품류별 중요도 급과 감액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전문 검사 기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선정된 감액 가능한 검사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도 급은 검사 항목을 KSQISO 3534-4 품질 경영 용어에 규정된 용어로 등급별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감액 한계는 품질 검사 시 공차 한계처럼 적혀 있는 수치만큼 불합격해도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장 강도 기준이 100뉴턴이면 5%만큼 감가 한계라고 적혀 있었을 때 95뉴턴까지 합격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요도급 설정은 검사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하는데요. 중요도급에 따라서 A급, A급은 치명결함, B급, B급은 중결함, C급, C급은 경결함으로 나누고 이는 KS 인증 심사 기준 내 제품 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을 따르면서 중요도가 만약에 A급, 치명결함인 경우의 항목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감액 적용 범위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조달청 검사 대상 물품 중 감액 조건부로 계약 체결한 단가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리고 안전 관리 물자는 제외됩니다. 네, 감액 금액 산정 절차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방법은 이제 감가 규정에 보면은 업체분들에게 세금 계산서와 원가 계산서를 받아서 원가 금액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감액 규정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 검사 요청 금액과 검사 결과서에 있는 값, 결함 정도, 미달 초과 정도, 결함 원인, 품질 특성들로 산정이 됩니다. 이로써 감액 산정 시 제일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의 효율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금액 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가 용접부 인장 강도 기준이 100인데 98로 나와서 감액 조건부 합격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아래 감액률에 기준 감액률과 치수 감액비, 그리고 책임 감액비, 그 작업 중요도 감액비를 표를 보고 찾아가지고 금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번 검사 건의 경우에는 기준 감액률이 10%입니다. 그리고 치수 감액비가 0.7로 나오고 책임 감액비가 1, 그리고 작업 중요도 감액비가 1이어서 총 40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감액 산정서가 작성이 되고 작성된 감액 산정서를 방금 설명드렸었던 업무 절차대로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게 전달되고 만약에 둘다 승인을 하시면 감액 조건부 합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중한 곳이라도 거부를 하면 기존 방식처럼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마무리입니다. 감액 규정 신설로 인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 기업과 수요 기관 간 거래 비용 경감으로 경제적 조달 정책 실현이 가능합니다.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조달 물자 검사 대상 물품 감액 업무 처리 기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